한국 사람이 알려주는 진짜 한국, 진원 한거. 왜什么韩国人那么喜欢吃五花肉呢?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고 길거리 풍경이나 옷차림까지 가을로 물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가요? 한국에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면요, 말만 살찌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전 정말 삼겹살 없인 안 돼요. 못 살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유독 삼겹살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 세계 삼겹살을 한국인이 다 먹는다는 장난 섞인 얘기까지 돌듯이 삼겹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을 선호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당연히 한국인이 소비하는 삼겹살의 양 또한 세계적으로 월등하게 많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혼자 삼겹살을 먹는 식당도 있고 삼겹살을 먹는 삼삼데이와 삼겹살에는 소주를 줄임말인 삼소라는 단어도 쓸 정도예요. 그렇다면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일단 삼겹살의 유래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했습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돈가스 같은 돼지고기 요리가 널리 퍼지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일본과 가까운 한국의 항구 도시 근처에 많은 돼지 사육장이 만들어졌고 70년대에는 한국의 양돈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기 있는 등심과 안심을 제외한 부위들이 한국에서 싼 값에 소비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삼겹살의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버렸지만 70년대 말부터 광부들 사이에서 삼겹살 기름이 몸 안에 불순물을 씻어준다는 속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부들은 삼겹살과 맥주를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죠. 때마침 프로판 가스와 정육기계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삼겹살을 구워 먹게 됐습니다. 그 후 삼겹살은 아주 얇게 썬 대패 삼겹살, 두툼한 벌집 삼겹살, 흑돼지 오겹살, 녹차 삼겹살, 와인 삼겹살, 냉동 삼겹살 등 종류가 늘어났고 유행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삼겹살의 유래는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조금은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삼겹살은 맛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맛있게, 더 많이 먹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주말을 맞이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삼겹살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오늘 저녁은 삼겹살로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냠냠 맛있는 삼겹살을 먹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짜이짓! 지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리아 TV 웨이보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직접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나샤 쯔짜이쯔엔나.